비교적 소규모 업체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대기업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대기업 KT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KT는 우리 국민에게 친숙한 통신회사입니다만 노동탄압으로도 손꼽히는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KT 노조의 투표에서는 구석짓기라는 이상한 기표 방식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회사의 우호적인 후보에 투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측이 구석짓기를 강요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행태를 적발해서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황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실시된 KT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기호 1번에 기표한 투표용지 중 일부에서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듯 한쪽 귀퉁이에 기표돼 있습니다. 일명 구석짓기. 구석짓기는 기호 1번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우상에다 이렇게 쭉 찍었죠. 네. 네. 우상. 요거는 또 좌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상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 위치에, 그러니까 기표 용지에 기표할 부분을 9군데로 구분해서 선거권자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투표소에서 적게는 4표에서 많게는 수십 표까지 구석짓기가 나왔습니다. 한 개표소에서는 일본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의 70%에서 구석짓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한쪽 구석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많은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취재진은 다른 기업 노조의 투표용지를 살펴봤습니다. 중앙이 아닌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쳐 기표된 투표지는 전체 350개 중 고작 4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KT 노조 선거에서 이 같은 구석짓기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1월 노조위원장 선거 당일 KT 노동인권센터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KT 노조 선거에서 여전히 구석짓기 지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부 제보였습니다. 네, 팀장이 네. 아침에 그 특별영지에다가 네. 실벨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특별영지 이제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 영지의 그 위치를 예. 정해주더라고요. 누구누구 여기다 찍고 누구누구 여기 그렇게. 회사 간부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해 친회사 성향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팀별로 투표용지의 어느 구석에 기표할 것까지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각 부서별로 투표용지의 구획을 정해 기표할 경우 이른바 이탈표가 어느 부서에서 몇 표나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한 겁니다. KT 노조 선거는 항상 끝나면 선거 심사 분석회의를 합니다. 점검회의를 합니다.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문책을 합니다. 관리자들을. 하다 보니까 팀별로 팀장들이 사활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래서 자기 팀의 회사 측의 친사용자 후보 측의 표가 많이 나와야 자기가 이제 사니까 결국은 이렇게 구석지기 형태로 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KT 노조 선거에서 기호 2번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찍은 영상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러 방문한 KT 지부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모두 외근을 나간 걸까? 옥상에 올라가 보니 사무실에서 일해야 할 직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콜센터 등 근무 시간 중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지부의 경우 관리자가 따라다니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합니다. 별로 안 가요? 못 가겠다면요. 기호 2번 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이 업무에 방해된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이 시간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를 떠나지 않으면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한 건물에 한 사람만 한 시간 동안 추천 서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듣도 보도 못한 거거든요. 황창규 회장 와서 벌어진 일인데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 서명을 받아야 되고 추천 서명을 받기 위해서 3-4명이 조를 이뤄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호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입니다. 왜 이것을 굳이 한 사람만 한 시간 동안만 추천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강제를 KT 관리자들이 한 것이거든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에 관한 한 경찰과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를 보고도 외면하고 넘어갔습니다. 정식으로 이걸 저 진정을 할 테니까 신속하게 좀 저 처리를 해주세요. 여기 선거 끝나고 나서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대상이 아니라고. 노동조합 결의처분 그거를 시정조치하거나 지도할 수 있잖아요. 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그렇게 자꾸 편을 들어주니까 쟤네들이 막 가는 거예요. 어쨌든 나 모르겠어요. 더 이상. 결국 KT 노조 위원장 선거는 일본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거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회사 측의 부당 인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써 100일을 넘었습니다.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1번 후보에 맞서 2번 후보로 출마했거나 투개표 창간인으로 활동한 노조원 중 20여 명이 선거 뒤 정기 인사에서 근무지가 수십에서 100여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곳으로 발령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경주에서 164km 떨어진 울진으로 가라고 발령났습니다. 예. 보통 승진하면 딴 지역으로 발령내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발령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조위원장이 출마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발령났다고 생각합니다. 손수호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가 회사 측에게 새로운 보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인터뷰 중 민감한 내용은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보복 인사 등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노조 선거에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T에서는 지난 2013년 한 노조원이 임단협 찬반 투표에서 회사 측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검표가 두려워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 반대표를 찍은 사람은 주도소에도 모르게 날아간다며 생전에 그가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압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KT를 퇴사한 전 노무관리 담당자는 회사의 노조 선거 개입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국가 전부 책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어.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 나를 이 사람들 타도해야 된다 하면서 근데 그 과거에 한 10명 이만으로 노사관리 했던 부서 가지고는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대로 한 40명, 30명 정도로 사실 선거 때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도 이거예요. 선거 결과 제일 중요하죠. 다른 건 하나도 아니고 이것이 90% 할 때도 있었어요. 특히 중앙위원장 선거할 때. KT에서 노조를 무력화하는 작업은 1998년부터 본격화됐다고 했습니다. 98년 이후부터 이제 회사가 개입했던 것이 대의원 선거. 대의원, 회사 측 대의원을 뽑아놓은 본사에서 지시 내리는 거예요. 각 지부별로. 서커트리가 대상자, 그리고 이제 회사발 주는 사람을 뽑는 사람들 해가지고 선별장을 했죠. KT의 전신은 한국통신의 내부 문건입니다. 노사관계 유공직원 심사 결과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노조 선거에서 직원들의 공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우호적인 후보들을 100% 당선시키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높은 찬성률을 유도해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이 전직 노무관리 담당자는 현 KT 노동조합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KT 노동자 부안이라 문제 못 받아요. 지원들 사이에서 부안이 아니라고 해요. 야들은 그냥 또 하나의 회사 조직이야. 그냥 회사 또 하나의 회사 관료 조직이라고 문제예요. 노조 중앙위원장이라면 난 회사 조직이고 중앙의 상대 실체상의 임원이라 임원들은 자기들이 회사 임원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그만두면은 회사가 또 배려를 이렇게 해줘요. 지금은 실제로 전임 노조위원장은 임기를 마친 뒤 KT 자회사 회장으로 발탁됐고 다른 노조 간부들은 KT 하청업체의 임원으로 영전했습니다. 하지만 KT 노조는 정상적인 인사일 뿐 노조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임 위원장들이 뭐 다 이렇게 뭐 전원 자격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 리더십이 뭐 한 거지. 네? 아니, 노조 노동조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개인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노조 선거에서 정당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게 국민기업을 표방하는 KT의 현실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